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한 1시 2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올 때 학부모 몇 분을 이렇게 잠깐 마주쳤는데 아주 밝은 인상으로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상당히 애달픈 마음으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오셨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 되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 점수와 상당히 다르게 나왔고 수시는 6장을 썼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성적에 그래도 전략을 제대로 한번 세워서 꼭 합격하고 싶다라는 그런 큰 바람이 숨어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올해 제목처럼 전략으로 한번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수능 성적 자체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표준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표준점수는 평균을 100으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왜곡이 안 일어납니다. 점수를 평행이동시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00분위는 왜곡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정시에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운 애들이 중위권 애들인데 중위권 대학은 다 100분위로 거의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에 따라서 실제 점수가 상당히 달라진다. 근데 또 4개 영역을 똑같이 반영하지 않잖아요. 뭐 20% 40% 이런 식으로 이과 같으면 수학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문과인데도 수학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래서 가중치가 다 달라요. 거기에다가 가나다 3개를 쓰니까 구조적으로 복잡해요. 그리고 대학 모집 단위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고 또 수시 2월 및 군별 인원이 지금 나와 있는 8만 3천 명이 실제로는 대학마다 엄청나게 달라진다. 9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 많이 늘어났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100% 뽑는다고 한 서울치대나 수의학과 이런 데는 매년 보면 다 못 채웁니다. 이과생들의 의대 선호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러면 정시에서 뽑아요. 그런데 정시에서 하나도 안 뽑는 줄 알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학들이 수시 인원이 정시 인원이 몇 명 늘어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시기관들의 예측이 상당히 어긋났어요. 영어가 작년에는 좀 쉬워지면서 결국은 3개 과목 반영 효과가 되다 보니까 과목이 적게 반영될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배치표보다 많이 올라간 대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영어가 어려워졌어요. 작년에는 1등급이 10%였는데 올해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등급까지 작년에는 30%인데 올해는 20%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자료가 뭡니까? 배치표죠. 아까 전에 배치표 들고 다 사진도 한번 찍고 그러시던데 근데 배치표는 참조만 해야지 이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사회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현상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연현상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 비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예측되는 자연현상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렇죠?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니까 하늘이 열받아가지고 눈을 뿌린다든지 쨍쨍한다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현상은 그 현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예측되는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배치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낮은 것 같은데 하면 많이 몰리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배치표에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네. 몰리면 올라가는 거고 높네. 안 가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표를 만약에 여러 개 가지고 보신다면 배치표의 점수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배치표의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대학은 위험하게 보셔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면 높게 써놓은 걸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종로학원 것은 낫네, 어디는 낫네 하면서 상대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배치표의 점수 구조가 거의 다 비슷하다 하면 이건 상당히 노멀하고 리저너블한 거죠. 그러면 그 대학은 생각보다 좀 적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게, 예를 들면 작년에 연대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배치표에는 다 390 가까이 됐는데 최종 합격 컷은 381점으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낮아져 버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고려대 미디어학부 같은 경우에는 2017학년도에 생각보다 낮았어요. 배치표는 530 가까이 되는데 521점, 한 8, 9점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연대 조금 전에 중어중문학과 작년에 낮았다, 무조건 올해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작년 결과만 보고 단순하게 쓰는 경향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표는 참조만 할 것이지 그렇게 잘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표를 볼 때 최근에 어떤 학생들의 학과 선호도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학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 높아지고 있어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7학년도에 515, 15, 16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518이었고 작년에도 380인데 385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서울대, 연대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공대에 있어서 컴퓨터학과는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다. 왜 그렇느냐? 이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쪽 인력은 가장 취업이 잘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공부한 친구들은 대학들이 입도 선매할 정도로 엄청나게 여기에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공학과가 한 5, 6년 전에는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러다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제가 예상할 때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될 겁니다. 한 3년간 급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몇 개 대학에서는 생각보다 확 낮아질 겁니다. 왜? 수험생들이 이미 이제 한 3년 동안 인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생각보다는 올해는 크게 안 올라갈 거다, 완만해질 거다. 거기에 비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교육과나 기계공학부에 배치표가 실제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이 두 개 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ABCD4, ABCD4 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실제로 합격자 평균이 보면 낮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치표를 한 개만 가지고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개 사를 볼 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학과는 낮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 때문에 정시 지원의 성향이 좀 달라질 건데 올해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 올해 재학생들은 다른 해와 달리 소신 상향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주요 제목으로 뽑아왔더라고요. 이걸 뽑아왔을 때 내가 우리 소장하고 약간 이의를 제기했어요. 재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을 할까? 오랫동안 제가 봐온 바로는 수능이 물수능이면 다들 잘 봤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때려요. 불수능이면
좌절감 이미 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하향 안전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가사 연구소에서 그동안의 추세를 과학적으로 저한테 쭉 실증적으로 입증을 시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하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딱 내놓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상식적인 거지 그렇게 실증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논리의 근거를 쭉 제시하는데 아 내가 너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소신상향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올해 정시는 재학생 인원이 갑자기 조금 늘었죠. 그리고 2018 대입 정시 인원이 대폭 감소했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가 미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들이 수능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입시가 눈앞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고3들이. 내년도는 여기에 보면 고3 학생 숫자가 2018년도에 56만 8천, 올해 57만으로 약간 늘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2가 51만으로 내년도에 재학생 숫자가 6만 명이나 줄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6만 명이나 줄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수능 응시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5만에서 46만으로 처음으로 50만 명 숫자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년도는 정시가 30%로 늘어나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더 했을 때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간다. 우선 수능 응시자가 45만, 46만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대학 정원이 약 35만 가까이 되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재학생들이 먼저 재수를 선택하거나 수능 점수 받고 원서 안 넣는 애들도 꽤 나와요. 실제로 현재 우리 학원의 선행반의 모집 상황을 보면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재수생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보니까 올해 재학생들은 어차피 시험을 제대로 못 친 데다가 한번 질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019-2020의 수능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정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경희대가 142명 늘어나고 고려대가 61명, 서강대가 153명, 성균관대가 가장 많이 늘립니다. 600명에서 1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상위 지금 몇 개죠? 9개 대학을 놓고 보면 올해 6025명 뽑던 게 내년도에 7086명, 약 1000명 정도 늘어났는데 비율적으로는 17.6%나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재학생들이 조금 소신 지원을 할 상황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제가 동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시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앞에서 남윤곤 소장이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중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변수가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과생이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 자료집을 가지고 분석하기 전까지는 이과생이 많이 늘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문과반은 계속 줄이고 이과반은 계속 늘렸거든요. 그런데도 정원이 차고 넘치고 예를 들어서 양지IC에서 나오면 서초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650명인데 이과생 전용반이에요. 그래서 이과가 많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막상 올해 수능 응시자를 보니까 이과 응시자는 줄었어요. 문과가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이과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수리가를 포기하고 수리나를 응시했어요. 지금 2018과 19를 딱 비교해보면 수리가형이 2018에는 몇 명이 응시했냐면 17만 3천이 응시했는데 올해는 16만 8천,
약 4,600명, 5,000명 가까이 수리가형의 응시자가 줄었고 나형은 33만 5천에서 34만 4,750명 응시자가 늘은 겁니다. 그러면 이과생이 조금 줄은 데 비해서 수리가가 많이 줄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리가 응시하려고 하는 이과생들 중에 수학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수리나를 치고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중위권 대학은 꽤 있거든요. 그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수시에 있어서 최저 학력만 맞추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리가를 해가지고는 2등급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과에서 한 5등급 나오는 애가 문과형인 수리나를 치면 2등급 안에 쉽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시 최저 자격을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탐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2019의 가탐 숫자가 24만인데 수리가는 16만 8천이다. 그러면 이과생인데 수리나를 응시한 숫자가 옆에 있는 7만 3천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애들은 상당수가 수시에 합격을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 정시까지 남아있으면 지원대학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과에서 수리가를 강제 지정하는 상위권 대학은 나머지 과목이 좋아도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수리가를 강제 지정하는 대학 중에 가장 낮은 강운대라든지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지원자가 작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과생 중에 시험을 좀 못 쳤지만은 수리가를 선택했는데 수학은 상대적으로 좀 잘 쳤다. 그렇게 되면 수리가를 지정하는 제일 낮은 대학 중에서 뭐 당국대 축전이라든지 그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원서를 넣으면 생각보다 카트라인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수리가나를 다 통용되는 대학 중에서 수리가의 가산점을 15%까지 주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을 찾아서 원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과생들 중에서 수리가를 끝까지 고수한 학생들은 요 포인트를 잘 지켜보면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디테일 중에서 상당히 참조할 만한 내용이다. 그럼 그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집으로 말하면 64페이지 밑에서부터 65페이지에 걸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볼게요. 일단 PPT를 보면 수학 탐구 선택 유형에 따른 중위권 대학 자연계열 모집단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수리가와 가탐을 다 봐야 되는 대학교. 수리는 가나를 봐도 되고 가탐을 봐야 되는 대학교. 그런데 심지어 이과인데도 수리나를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해도 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과생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문과생이 응시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 네 개 포인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기는 가톨릭, 동덕여대, 명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이쪽에서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사각형 중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경기대, 강원대, 당국대, 숭실대, 한국항공대 중에서 요 과들은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자기 점수가 비록 좀 좋지 않더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저 대학들 중에 경쟁률이 끝까지 낮은 대학이 나오면 소신으로 지르는 대학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올해 입시에서 생각밖에 대열을 낚을 수 있는 포인트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요거 중요한 포인트 이야기를 했고 요걸 다음 페이지에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 PPT에는 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자료집을 한번 보세요. 보면 2019학년도 정시모집 자연계열 수리 나형 지원 가능 대학. 나임에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가천대부터 가나다 순서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가산점과 기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는 가선택한데 볼 거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선택한 학생도 여기를 봐야죠. 왜? 가에다가 가산점을 10%를 준다. 그러면 만약에 백군이를 반영하는데 수학의 백군이 80점을 받았다 하면 10% 가산점을 주면 실제로 88점이 되는 겁니다. 백분위가. 그렇죠? 15%를 주면 92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등급 근처에 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분위로 갔을 때. 그런데 표준점수로 갔을 때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수리나가 어려웠기 때문에 문과생 중에서 수학을 잘 보면 표준 점수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대학을 찾아야 된다. 수능영어 등급별 누적인원과 누적비율이 우선 올해는 1등급이 5.3%고 2등급이 19.6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올해는 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0%고 2등급까지가 30%였어요. 그러면 올해는 영어의 변별력이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 영어의 점수차를 더 내는 학교는 영어를 좀 못 친 애들은 함부로 쓰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럼 큰 코 다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점수 반영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영향력이 큰 대학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크다.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5점, 10점, 8점 이렇게 난다. 그래서 반영방법으로 따지면 이대 같은 데는 25%나 영향을 끼친다는 거고 영향력이 낮은 대학은 고려대, 중앙대, 건국대다. 자, 고대는 1점, 중앙대는 0.5점 이렇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주요 대학들을 이렇게 등급별 영어 반영점수를 쭉 제시를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배치표에는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놨지만은 그거는 총점을 가지고 만들어놨 거잖아요. 내 점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환산 점수 총점은 716.183으로 똑같죠. 그런데 영어는 A 학생은 1등급이고 B 학생은 2등급인데 이럴 경우에 B 학생이 A 학생에 비해서 표준 점수로 국어를 5점 더 받아야 된다. 영어 등급 한 점이 이렇게 되고 이화여대로 가는 것 같으면 요 문과를 예를 들었는데 다음에 이과도 똑같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를 6점 더 받아야 되는 정도로 영향력이 연대나 이대는 크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으로 따지면 4점, 이대 같으면 6점 정도를 더 받아야 동점이 된다.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게요. 세 번째 제목은 전형방법 등 변화가 있는 대학은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표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은 합격선 올라갈 거다. 수원대 올라갈 거다. 연세대 올라갈 거다. 한성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70%, 교과 30%였는데 수능 100%만 하면 앞에서도 우리 남소장이 이런 예를 들어줬는데 이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신이 들어갈 경우에는 감점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신 안 들어가는 쪽으로 주로 교과가 나쁜 애들은 씁니다. 교과는 나쁜데 수능이 잘 나온 애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데도 교과나 출석 이런 걸 뺐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거고 수원대보다는 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하다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잘 친 거 그럼 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학교는 또 4개 영역에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반영 비율을 자기가 잘한 것을 40%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중상위권 대학 중에서 한성대 이런 대학들이 생각보다도
분명히 학생들의 지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천대가 최근 입시에서 항상 관심의 초점이 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2, 3년 동안 두 개 영역만 반영하는 전형이 있었거든요. 일반 전형 이런 네 개, 일반 전형 이런 두 개 영역만 반영하는데 아마 우리 학부형들이 보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두 개 영역이 반영되는 대학에 최종 등록자의 70%의 백분위를 한번 보십시오. 가군의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가 98입니다. 98. 그럼 두 개 다 1등급이기도 한데 그 1등급 중에서도 아주 높은 1등급입니다. 가천대가 여기 보면 이제 2019 전년도 대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서 4개 영역 중에서 2개를 하다가 일반 2가 4개 영역 중에서 3개로 저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당국대 이 문관대도 국제 경영이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20, 30, 30, 20인데 25, 35로 바뀌죠. 그러면 수학의 비중이 저 학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재미있게 바뀌었는데요. 20, 40, 20, 22, 30, 50, 20, 30. 저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를 두 개 치놓은 거는 국어를 반영해도 되고 사탐을 반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가 국어가 상당히 좀 특히 어려웠으니까 못 쳤다 하면 저거 빼버리고 사탐을 가지고 대신 수학을 잘 쳤다. 그러면 숙명여대 통계학과를 지원한 여학생들 중에서 국어 못 치고 수학 잘 치고 나머지 다 잘 쳤다. 그러면 저게 몰리죠.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숙명여대 통계학과는 예년에 비해서 무조건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일단 반영 영역 수가 많을수록 스탠다드 할수록 카트라인과 경쟁률은 낮아집니다. 반영 영역 수가 작을수록 그리고 특정 영역에 가중치를 많이 줄수록 경쟁률은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특정 영역을 잘 봤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저런 데 쓰다가 카트라인이 올라간다는 상황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숙명여대가 저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았다 하면 저기는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는 무조건 마감일 오후 3시 이후에 써야 됩니다. 그 전에 원서 쓰는 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치 작전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써요. 무조건 원서는 당일날 오후 3시 이후 최종 발표를 보고 전체적인 동향을 보고 그리고 각종 SNS상에서 나타나는 떠도는 정보까지 종합해가지고 원서를 썼을 경우에 하나 걸려들면 된다.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인하대도 저렇게 이 한국사를 5% 반영한다든지 아까 한성대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0, 30, 30, 10인데 40 또는 20, 40 또는 20.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와 수학 중에서 국어를 잘 봤으면 40으로 하고 수학은 20으로 반영하라는 거. 국어를 못 봤으면 국어를 20으로 하고 수학을 40으로 하라. 네가 골라서 하라. 그럼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표를 넘겨보죠. 가천대가 세 개로 바뀌었고 동일하죠. 숙명여대 통계학과도 여기에서도 뽑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40%나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 친 학생들이 분명히 많이 쓸 가능성이 있고 국어를 15%로 낮췄기 때문에 이 대학을 쓰면 내가 되겠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올해 수능의 특징이 국어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수학은 이과는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그래서 아주대 자연계열의 이 과들은 분명히 경쟁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뭐 제가 안 봐도 높아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 한승대도 똑같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부 대학에 있어서 모집단위 군별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요 모집군 변화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동국대가 가나에서 다 뽑는데, 아까 전에 요 주요 대학은 이렇게 한 군에 고정이 되지만은 요거보다 밑에 대학은 전부 다 두 개 군 또는 세 개 군에 다 깔아놓고 반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동국대가 올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군에 있던 인원이 가군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올해 입시의 전체적인 동향이 보면 가능한 한 가군으로 좀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가군이 메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최상위권 밑에 대학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동국대와 같이 경합하는 건국대라든지 인하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가군에 뽑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저 두 개 대학의 갈래가 동국대로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중상위권 선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대학들은 저렇게 약간 울상이고, 상대적으로 가군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더 희망적이다. 그럼 반대로 나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국대가 인원이 감소했으니까 건국대, 숙명여대 이 대학들은 콜이죠.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데 어차피 가나에 한 개씩은 쓰니까, 그러면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좋은 학생 뽑을 수도 있고 전형료 수입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시모집의 군별 이동하는 대학에 따른 모집단위 변화를 이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나군에서 가군에, 가군에서 나, 다군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참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 어느 대학에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네 하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로 가느냐면 정시가 지금 8만 3천 명인데 이게 얼마나 늘어날지,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26만 5천 명이 수시에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23만 명 합격했다고 칩시다. 23만 명이 수능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수능 성적일 날 점수가 딱 발표됐는데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수능을 너무 망쳤어, 나보다 잘 본 놈들이 졸라 많아, 이래 하니까 국수영탄 백군이가 279. 279면요 하늘같은 점수예요. 저게 안 그래요? 지금 세계 백군이가 지금 300점 만점인데, 세계 만적에서 고른 거거든요. 300점 만점인데 평균 90이면 270이잖아 평균 90이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잖아요. 279점 예상 등수 만등 안에 간신히 들어요. 8294명. 그러면 50만 수험생 중에 만등 안에 들면 아주 우수하네요. 근데 얘는 망쳤다 생각하고 있어. 왜? 정시로 가려고 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야. 그런데 A대학 수시 합격자 중에서 보면, 저 그림을 잘 봐봐요. 수시에 합격한 애들은 다 좋아하진 않아요. 수능을 생각보다 너무 잘 쳐버렸거나 수시를 너무 안전하향 지원했는데, 이게 또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절대로 못해요. 요 두 놈은 완전 똥상이야. 수시 합격이 저주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요런 애들이 한 30% 있다가 보니까 8294등이 원서를 딱 넘는 시점에서는 정시 지원자 남은 애들 중에서 석차는 5194등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현재 점수와 석차는 정시 원서를 쓰는데 석차와 점수가 아니잖아. 정시 지원자 중에서 계산해야 돼. 그럼 23만 명을 빼야 돼. 그 뺀 숫자를 그 애들이 점수를 모르니까 깜깜이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니까 30%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상위 8개 대학의 수시 모집 입학 전형의 결과를 보면 봐보세요. 고대부터 쭉 이렇게 8개 대학을 해놨는데 모집 등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이 보면 95%부터 89, 92, 88, 76, 상대적으로 최종 등록 인원이 좀 적어요.
그런데 논술은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다 99, 100, 99 가까이잖아요. 논술로 합격한 애들은 수시 등록을 거의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럼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하고 등록 안 하면 재수하냐? 그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동시에 붙었거나 그럼 좀 더 좋은 대학에 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록률이 약간 낮다. 상위권 대학이라도 실기 같은 데도 100%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8개 대학에 이번에 수시를 뽑는 인원이 18,861명인데 실제로 등록은 17,622명으로 한 만 명 이상 정시로 인원이 이월한다 하는 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인원은 현재 발표된 인원이 아니고 수시 등록이 끝나고 나서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인원이 정시 실제 인원이다라는 걸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권 애들이 관심 많다 넘어가겠습니다. 의학과 같은 경우 작년에 선발 계획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에서 941명이었는데 실제 선발이 1000명이 된 이유는 수시에서 넘어온 게 110명이다. 그런데 올해 건 한번 봐보세요.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의 선발 인원 자체가 작년에 2500명인데 올해 2900명,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예과 인원이 약 40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럼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 작년에는 한 100명, 한 110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제가 예상할 때 수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200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올해 정시에서 의예과 뽑는 인원이 1095명, 1100명인데 실제로는 1300명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의예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정시로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과에서 최상위권의 의예과에 붙은 애들은 나머지 과들의 영향을 주니까 이과의 최상위권은 어느 해보다도 올해 입시가 좀 쉬울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 남윤권 소장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상위권, 중상위권, 수시, 수능, 최저, 적용, 선발 이걸 아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상위권 대학은 문과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게 모집 정원의 52.6%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에 간 애들 중에 상당수는 최저 기준을 통과한 애들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47.4% 학생부 종합 이런 거는 수능 하나도 반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쟤들은 최상위권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막 3, 4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쟤들은 빼고 요 인원을 가지고 대충 추정해보면 수시 합격자의 30% 이상 그 정도는 정시 점수권 안에 들어오는 애다. 그걸 빼고 내 석차를 계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상위권으로 가면 수능 최저를 안 보는 게 더 많아. 3분의 2야.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도 비율을 보면 자 넘겨보세요. 최상위권은 49%, 52%. 이과가 조금 더 수능을 덜 봅니다. 저기는 67% 이렇게까지. 그래서 최저 적용 선발 비율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바꾸는 변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지원대학에 대한 지난해 합격선언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상위권 대학들은 인기학과의 합격선언 큰 변화가 없어요. 매년 높게 나온다. 이게 한양대를 저희가 자료를 줬는데 한양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상대적으로 잘 줬기 때문인데 여기 보면 정책학과 경제금융이나 경영이나 이런 과들은 항상 상위 랭킹 5위에 속하고 요 밑에 과들은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100분위 점수를 보면 96.54, 95.70 교육학과 낮다 하더라도 94.13이니까 터무니없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게 곱하기 3을 하면 점수 차가 96하고 93이면 곱하기 3하면 6점이죠. 한 6점 이상 차이는 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나 상위권가들은 항상 매년 높다라는,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도 보면 융합전자나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저런 쪽이 높고 산업공학과나 건설환경 이런 쪽은 매년 좀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의 합격선은 요즘은 큰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대를 예를 들어놨어요. 강원대도 마찬가지다. 행정학과 전통적으로 이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2017학년도에서 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위로 올라가니까 100분위 점수가 82에서 86으로 올라가면요, 이게 3개 영역만 따지더라도 4점이니까 곱하기 3하면 12점이나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떨어져 버린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따지느냐면 강원대를 원서 썼는데 작년도 낮았대. 그 바보같이 몰린다는 거예요, 저게. 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해요, 이거는. 매년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래서 각 대학의 최근 3년간 경쟁률과 카트라인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내가 원서를 이과에 쓰겠다면 어디 가서 상담해보고 모의 지원, 메가스터디나 진학사에 넣어보고 합격, 안정 넣으면, 그냥 쓰면 합격, 안정이 아니고 그냥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많이 몰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그 자체의 추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올해는 높아지겠구나, 낮아지겠구나.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 올해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당신이 낮아진다고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영향받아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떨어져.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추세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미등록 충원기간에 연쇄이동이 많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추가 합격 비율을 한번 봐보세요. 가군하고 나군,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가군이 많겠죠. 요 구조에 보면 나군에 요렇게 써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지원하지, 여기 지원한 애는 요거보다 낮은 데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경희대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한양대 남는단 말이에요. 나군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낮고 가군이 추가가 높은 거예요. 이건 문과에도 마찬가지죠. 문과에서 보니까 200%, 이쪽은 42.9%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나군은. 그 다음에 자연계를 봐보세요. 자연계는 더 심합니다. 상위 모집 3개 학과는 미래자동차공학부는 345.5가 계속 정시에서 도는 거죠. 나군은 많아봤자 70%, 이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돈다. 그래서 군별로 추가 모집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추가 합격 인원은 합격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양대를 또 예를 들어놨는데 관광학부하고 교육공학과, 당연히 관광학부가 훨씬 더 카트라인이 배치표에는 높게 나와 있어요. 저건 인기학과니까. 그런데 실제 합격선은 교육공학과가 더 높았어. 이유는 추가 모집 비율을 보세요. 추가 합격의 비율이 관광학부는 125%, 그 다음에 교육공학과는 12.5%니까 교육공학과는 8명 모집했는데 추가가 1명밖에 안 된 거고 관광학부는 16명 모집했는데 20명이나 추가 합격이 났다. 그럼 또 이 학부형들 중에 아니 16명인데 어떻게 20명입니까?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양대 지금 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요즘 애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다 처음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 자, 지금 16명 합격했죠. 그러면 1등부터 2등, 3등, 15, 16, 딱 첫날 최초 합격해서 합격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1등은 연대에 붙었고 2등은 고대에 붙었고, 근데 뭐 5번, 6번 애들은 딴 데 다 떨어졌어.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연대고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차 발표난 결과 더 높은 대학의 16명 중에 10명은 딴 데로 이동했다 치죠. 그럼 6명 남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20명이 되느냐? 17등, 18등 쭉 내려오겠죠. 30등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최초 합격에서 불합격을 했지만은 얘가 연대나 고대 낮은데 나름대로 잘 써서 합격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 콜을 하죠. 예비 1번 축하합니다. 지금 학생이 빠져나가서 빨리 등록하십시오. 이러면 저 연대 갑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애들 중에서 상당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딴 데도 붙어 있으니까 이게 2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하다 보면 5번, 6번은 연고대 떨어졌는데 연고대가 또 서울대로 나가니까 얘가 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등록했다가 뺐다가 등록했다 뺐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가가 20명이라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16명 모집에 예비 20번까지 붙는다는 거예요. 예비 20번 안에서도 딴 데 이미 붙어 있고 앞에 10명 붙었지만은 6명 최종 그 추가가 안 된 6명이 있지만 그 애가 또 추가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추가가 많이 일어나니까 교육공학과보다 0.6점 최종 카트라인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율이 244.4예요. 그래서 무려 44명이나 추가 합격이 됐고 유기나노공학부는 2명밖에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유기나노공학이 배치표는 훨씬 낮은데 최종 카트라인은 신소재공학부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추가 합격이 일어나는 양상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런 구조를 보인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동국대도 마찬가지다. 동국대 인문자연을 예를 들어놨고 그 다음에 강원대를 봐보십시오. 강원대 같은 경우에 로봇학부하고 전자융합공학부, 이거는 배치표는 전자융합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군까지야.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전자융합은 추가가 200%나 돌았어. 34명 모집에 예비 69번까지 붙었고 로봇은 57%, 26명 모집에 15명까지 밖에 안 오다 보니까 카트라인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대학의 그동안의 추가 합격 비율까지 알아내면 양상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꼭 참조를 하셔야 된다. 이게 매년 나타나는 거 보면 연세대에 보면 정시모집에서 경영, 경제 이런 인기학과는 추가 비율이 항상 저렇게 높아요. 그리고 실내건축, 식품영양, 신학과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추가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추가가 없는 적과들은 배치표하고 카트라인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경영이나 이런 쪽은 추가가 약 100% 나오기 때문에 배치표보다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의 문과 중에서 항상 변수가 일어나는 것은 연대 경영, 고대 경영 그런 데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에서도 학공생명공학부 이런 데는 항상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간혹 변수가 안 일어난 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많이 일어난다. 저기 쓰는 애들은 의대를 꼭 가고 싶었는데 아슬아슬하니까 연대에 하나 걸어놓고 의대와 가장 유사한 과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를 붙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들은 해마다 보면 학공생명, 컴퓨터, 전기전자 이런 데는 카트라인이 최종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대기학과, 뭐 지질학과 이런 데는 별로 안 떨어져요.
50%도 안 되고 추가 인원이 3명, 4명, 2명, 빵명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안정권이라고 쓸 경우에는 좀 진짜 안정으로 써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안정을 쓰면 예비 1번 가지고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비 1번 실내건축학과 모집인원 5명에 경쟁률 6대 1인데 이 5명이 한 명도 작년에 빠져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비 1번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1번으로 문 앞에 쓰러져 죽는 경우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과들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좀 잘 파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구조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거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나군에 있는 연고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성향이에요. 이게 중위권으로 오면 좀 달라지는데 요 지금 그림이 뭐냐면 연고대 최상위 인기학과 지원자들은 예상 합격 가능 점수대 딱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원서를 거의 안 써요. 왜냐? 왜 안 쓰겠어요? 약간만 낮추면 경영 쓰려는 것을 행정이나 이런 데서 무조건 되잖아요. 그래서 예상 합격 점수대 근처에는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2, 3점 인원이 요 동그라미 하나 인기학과 1점도 불안해. 까만 약한 낮추면 나는 연대생 되는데 나는 고대생 되는데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리고 2, 3점 높은 애들 꽤 쓰는데 쟤들의 마음은 연대가 아니야. 제발 서울대에 좀 붙자. 4점 이상 높은 애들은 연대 한번 써준다. 나는 서울대 될 건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가 카트라인이라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향을 보면 인기학과일 경우에 이게 호리병 모양으로 원서를 써요. 인원 분포를 그리면 요 예상 카트라인 주위에는 인원이 별로 없어요. 여기 좀 많아지고 밑으로 가면 또 없어지겠죠. 여기 애들은 배째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애들은 이 학교는 절대 안 가. 그런데도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요 위에 애들이 연고대 썼는데 서울대로 상당수가 가주면 올해는 얼마나 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서울대가 경쟁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상당수 가주면 요 바로 카트라인 근처에는 학생이 별로 없어. 그래서 추락을 할 때는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카트라인이 최종 카트라인이 1, 2점 떨어지는 게 아니고 5점, 10점 떨어져 버려요. 그 예상 점수 근처에 학생이 원서를 안 썼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중위권 학과에서는 경향이 좀 약하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배치표 근처에는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다. 배치표보다 위에, 배치표보다 조금 아래, 거기에 지원자 숫자가 더 많다. 이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걸 좀 참조해서 원서를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드릴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 대학은 학과 간의 추가 학교 흐름의 차이가 있다. 요거는 메가스타디의 예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의 분포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에 모의 지원을 한 애들 중에 보니까 안정이 2%, 적정이 66점. 그러니까 합격할 만한 애들이 약 70% 가까이 되더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인기학과단 말이에요. 인기학과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애들이 모의 지원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올해 연대 전기전자는 추가가 많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보통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 쟤들은 가군의 서울대로 동시 합격해서 많이 나가버려. 그래서 모집 인원이 73명인데 추가가 80명이나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상위권 내 안정지원의 경향, 요거는 상위권 대학인데 안정지원을 했다. 상위권 학과인데 요 경우에는 또 다르더라는 거죠. 안정지원이 아까보다는 약간 낮죠. 불안이 꽤 있고 전기전자보다는 물리학과가 인기가 좀 더 떨어져죠. 요 애들은 서울대를 생각보다는 많이 안 썼어. 서울대도 일부 썼지만 한양대나 이런 데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합격하면 한양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남으니까 상대적으로 추가 비율이 37.5%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과에 따라서 추가가 많이 일어나는 과와 추가가 적게 일어나는 과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요. 그걸 모의지원과 연결해서 봐라는 거예요. 연세대 노원오문. 그냥 제목만 봐도 추가가 별로 없겠죠. 저 선애가 서울대 갈 경우는 거의 잘 없단 말이야. 서울대 선애는 연대 경영이나 이런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또 적정이 많아.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를 이런 건 다 공개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가군에는 서강대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그럼 두 개 붙으면 연대 남을 잖아. 추가 합격 빵. 아시겠죠? 이런 걸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그래서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 들어와가지고 보고 진학사에도 들어가 보고 쭉 해서 아 올해 애들이 연대 노원 오문 쓰는 애들은 연대 노원 오문 쓰는 애들은 서울대 쓰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러면 연대 노원 오문은 그니까 최종 터미널이야. 종착지야. 여기 추가 안 일어나. 이런 걸 읽어내라는 거야. 많이 몰릴지 안 몰릴지는 각종 지금 교육 사이트의 모의 지원에서도 경향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세대 도시공학과. 그렇게 인기학과 아니죠. 그리고 안정이 많죠. 저 안정이 많은 애가 서울대를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러면 혹시 하면 한양대 썼다. 그럼 한양대 안 가고 여기 간다. 그래서 추가가 33%. 전기전자보다 낮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숭실대 금융학부. 주인권 대학은 양상이 좀 더 다른데 여기는 안정 적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거는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연고대에 비해서. 불안이 또 많아. 그러면 여기를 좀 질른 애들이 많기 때문에 되면 안 빠져나가요 여기는. 그래서 추가가 50%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정치외교. 여기는 안정이 꽤 많았죠. 불안도 많았지만 앞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많았는데 안정이 많은 애들은 이과에 오고 싶은 게 아니죠. 이거보다 더 높은 대학에 가고 싶은 거죠. 뭐 경희대라든지 좀 더 높은 대학에. 그게 됐으면 그걸로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추가가 좀 더 일어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과가 추가가 많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하는 경향성은 있는데 통계가 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은 메가스터디나 진학사나 이런 데서 모의 지원을 통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 학생이 누적해서 분석하면서 올해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결국 마지막 영감을 얻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 대학이 훨씬 더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대 바이오 발효 융합부에 불안이 이렇게 높으면 추가가 적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대 기계금속재료. 여기는 아까 전에 비해서 안정과 적정 비율이 좀 더 높으니까 불안이 높다 하더라도 추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이 정도 대학에 오는 것 같으면 안정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5대 1 이상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모의 지원에서 나타나는 대로 실제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죠. 모의 지원은 해보고 간을 보고 앉아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은 상당히 역전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경쟁률은 심각하게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하고 유럽문화학부하고 당연히 공공인재에 다들 가고 싶죠. 꽉 제목이 좋아가 별것 없는데 뭐 유럽문화 저기는 보니까 뭐 불문학과 뭐 이런 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지원을 하면 현격하게 차이나요. 이거는 14대 1, 3대 1.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 전혀 달라요. 왜? 어차피 문과생들은 과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중앙대 정도만 가면 자기는 행복한 거야. 이거 옛날 서울대 간 거 이상이니까. 딱 들고 있다가 마지막 원서 딱 쓰고 뚜껑 열면 공공인재는 4.77대 1이고 유럽문화학부는 6.88대 1의 결과가 나오는 게 현행입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홍익대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컴퓨터정보공학부가 모의지원에서는 11.44대 1이었고 캠퍼스 자율전공 저기는 6.89인데 이런 게 뒤집어지더라. 그러면 이건 좋은 참조가 되는 거죠. 메가스터디 모의지원 서비스에서 경쟁률이 엄청 높다, 인기학과다, 애들이 많이 모의지원한다, 오, 기회가 올 수도 있겠네, 딴 데로 흐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단순하게 보고 와, 중대 공공인재 애들이 너무 몰려, 그러면 마지막에 안 넣을 거야 이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거기를 질렀는데 경쟁률이 한 3대 1쯤 된다. 그러면 대박난 거예요. 3대 1쯤 되면 예상보다 무조건 커트라인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걸 찾는 것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다. 아까 전에 제가 경쟁률은 나누기 2, 중위권 대학은 나누기 3 정도가 실제 경쟁률이에요. 왜냐하면 원서를 3장 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모의 지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점수로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고 동향을 알아보는 요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습니다. 2018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최초 계획 인원과 최종 확정 인원을 비교해 봤다. 2월 인원이 많은 상위 5개 대학. 인하대 같으면 201명 정시 모집하려고 했는데 285명, 84명이나, 요건 문과입니다, 인원이 늘어났다. 세종대, 한성대, 연세대, 서경대 이런 대학들이 최초보다는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비교적 많은 대학이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2월이 별로 안 되는 대학, 홍익대, 수원대, 국민대, 가천대, 서울대 이런 데는 수시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수시로 끝나겠죠. 뭐 서울대 붙은데 또 딴 데 붙어가지고 서울대가 최종 수시를 못 채우는 경우는 문과는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과로 가보죠. 이과로 가면 그럼 실제로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과로 가면 2월 있는 상위 5개 대학에 고대, 인하대, 세종대, 서울대가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의학과나 치의대는 수시로만 뽑으려고 하는데 그건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이 맞지 못해서 서울대 치의대를 하고 연대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 의대를 넣었는데 수시에서 의대를 붙어버리면 중대 의대부터도 서울대 치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못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대는 208명에서 330명. 상당히 많죠. 58.7%가 인하대. 서울대가 382명인데 정시 최초 인원이 546명이나, 가면 146명이나 늘어났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최상위권은 이과는 생각보다는 해마다 변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과는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이 낮은 하위 5개 대학은 숙명여대, 한양대, 홍익대, 국민대, 가천대 이런 대학이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지금 저희 자료집에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에 보면 PPT는 대표적인 것만 해놨고
90페이지에 보면 2018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최초 계획 인원과 최종 확정 인원을 같은 데부터 가나다라로 한 30개 대학을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과별로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과에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도 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정시원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체크포인트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할 겁니다. 가시지 말고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정보와 주요 변수들을 잘 숙지한다고 해서 원서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원서를 정말 잘 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을 사수해야 돼.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걸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원칙은 지금 충분히 공부가 됐는데 이게 다 안 돼. 이게 마지막에 다 흔들려 버려. 원칙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첫 번째, 분명하게 해야 돼. 성적에 맞춰서 갈 건지, 나는 성적 때문에 무조건 갈 거야, 그럼 그대로 그 원칙을 지키면 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아니다, 나는 학과 위주로. 저게 묘하게요, 글자를 앞뒤로 거꾸로 읽으면 똑같아. 적성을 따를 건지 거꾸로 읽으면 성적을 따를 건지, 그래서 이거 정해라 말이야. 이게 분명히 안 서면 나 둘 다 하고 싶다, 둘 다 하면 돼. 가나다군에서 소신은 성적 가지고 높은 데 지르고, 적정은 안정은 적성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 세 개 쓰는데 이 비율을 1대2로 하겠다, 2대1로 하겠다, 아니면 3대0으로 하겠다, 이걸 정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적과 적성을 가지고 어느 하나에 딱 3대0을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아시겠죠? 요거 미리 정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원칙대로 그 다음 따라가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 지원의 원칙을 정해야 돼요. 자, 이번에 원서 쓰는 데 있어서 나는 수능이 대박 났다, 재수해도 이 성적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럼 안전하게 써야지. 이번에 나 망쳤다, 죽어도 나는 이거 인정 못한다, 그러면 질러야죠. 그래서 무조건 진앙, 재수도 고려, 재수 각오에 따라서는 다르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소위 말하는 매성, 매무, 매패. 보통 뭐 일성일무 일패를 써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원칙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이라는 것은 이건 안정권이고 이건 적정이고 이건 소신지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험을 아주 못 쳤다, 재수불사다, 이 경우에는 일무 2패, 가감하게 3패, 뭐 이렇게 원서를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엄청 잘 쳤고 나는 장수생이다, 빨리 졸업하고 지금 장가도 가야 된다, 빨리 대학 가야지, 끝내야지, 이럴 경우에는 하향 안정지원, 2성 1무, 안정권 두 개 쓰고 적정 한 개, 아니면 1성 2무. 예를 들어서 2성 1무와 1성 2무는 무조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약간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올해 무조건 합격해야 되고 시험 잘 쳤으면 아주 2성 1무를 할 때는 그 2성은 아주 안전하지 않아도 돼. 무에 적정함을 두면 되고 어느 정도 몇 점 낮은 정도로 안전하게 쓰면 되고, 1성 2무를 쓸 때는 잘못해가지고 적정하다는데 다 몰려가지고 안전하다는 성마저 몰려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그럴 때는 1성 2무를 할 때는 1성은 좀 많이 낮춰야 되고 2무는 적정하게.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원칙에 따라서 성무패제를 정해야 된다. 이도 저도 아니고 뭐 재수도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정도로 나왔다, 1성 1무 1패, 요거를 두 번째 원칙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건 일종의 가치 문제죠. 가치 문제고 이거는 현재의 나의 현실 문제고,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딱 정하란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기 전에 소신 지원을 만약에 지를 경우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선발 방식 및 모집 인원이 변경이 있을 때 변화가 있는 데에 의외성이 나오니까 학과 선호도의 변화가 좀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너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가 소신을 지르는 건 위험하다. 적정을 찾되 의외로 올해 한두 개 낮아질 수 있는 대학도 있다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는 거. 그 다음에 추가 합격 현황. 이건 아주 중요하죠. 소신할 때는 철저히 적을 봐야 된다. 추가 합격 현황이 많을수록 여기는 기회가 많다. 그 다음에 불안정한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경쟁률 추이.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런 요소들을 잘 종합하면서 소신을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지르는 건 소신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무모함이야. 소신은 과학적으로 소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소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아까 전에 내가 임모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원서를 넣을 때 최종 결정권자를 꼭 정해야 돼요. 가군, 나, 나군, 위대하신 어머니, 다군, 우리 집안의 입시의 여왕 이모님, 이렇게 정해야 돼. 각 집안에 보면 입시의 여왕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설 자리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근데 여기 또 아버님 오셨는데 나도 한 자리 꼭 하면 미리 따내 놓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나르면 뒤집어져요. 기업도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결정능력이 약하면 그 기업은 오래 못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이 가장 중요해. 아무리 공부해봐도 말짱 헌 일이야.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충분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판단에 대한 자기 소신과 확신과 가치 판단이 확실히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집안에서 의논을 하셔야 돼. 아니면 이건 내 인생이니까 무조건 학생인 나가 세 개 다 하겠다, 손대지 마. 그럼 그것도 합의를 해야 돼. 왜?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부모님을 무조건 아웃시키는 건 안 되지. 근거를 가지고 네가 하겠다라고 분명히 설득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반드시 정하고 여기에다가 원서 넣는 시간까지 정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승일무 일패에서 소신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죠. 아주 안정은 충분히 됐으니까. 그러더라도 그 안정조차도 막 이틀 전에 쓰고 이러면 안 돼. 당일날 오후 3시에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그래 안정한데 진짜 안정하구나 하고 오후 3시에 딱 쓰고 오후 4시부터 5시, 7시 마감 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끝까지 보면서 소신은 마감 10분 전에 쓰면 됩니다. 물론 마음이 너무 불안한 분은 30분 전에 쓰세요. 그래서 원서 넣는 시간과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거 정할 때도 대충 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방식이 가나다 조합이 한계가 아니잖아요. 조합이 1, 2, 3, 4, 5 이렇게 여러 개 조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여기는 안 쓰고 뭐 중대를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중대 쓸 수도 있고 서울대는 안 되니까 여기는 성대 쓰고 연대 쓰고 아니면 고대를 쓸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조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과별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군의 시간은 여기 쓸 경우하고 여기 쓸 경우는 다르잖아. 여기는 3시에 써도 되지만 이거는 미리 뭐 이미 마감이 된 건데 만약에 같은 날이었다면 이렇게 시간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권자를 확실히 정해놓고 아니면 의사결정은 당일날 오후 3시부터 전원합의체로 한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이모, 나,
삼촌 아니면 형님 사촌 형까지 와서 최종 합의를 하든지, 아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했을 때가 훨씬 기대값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하고 대충. 사실 중위권으로 가면 이 말 하기가 마음이 아파요. 하기가 어려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위권 학생들까지도 이 노력까지 이번에 다 해보고 이 정도 하고 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대학 가는 거 더 이상 하지 마라 말이에요. 재수, 삼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이미 많이 바뀌었어. 대학이 절대로 더 이상 계급장이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대학 입시 하나 가지고 이 잠실 체육관을 채울 수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빨리 끝나야 돼.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원서를 쓰는 걸 가지고 눈치 보는 것은 끝내야 돼. 눈치 마지막까지 볼 때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가능한 한 재수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멋지게 구가하면서 새롭게 열리는 세상에, 전혀 다른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